2022년 10월 3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전체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민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샬롬. 이제 오랜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이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라는 말은 소를 신성시하는 애굽에서 수소는 애굽의 주신을 의미하고 암소는 땅의 소출을 상징하는 월신을 가리킵니다. 즉 살찐 암소 일곱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7년 풍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라는 말에서 이 파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 다카크는 갸날프고 보잘것없는 상태로서 비쩍 말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에 무승하고라는 말의 원어 바리라는 말은 먹이다 뚱뚱하다라는 말이며 튼튼하고 풍성하고 기름짐을 가리킵니다. 6절 말씀에 동풍이 나오죠. 이 동풍이라는 바람은 애굽에서 흔히 부는 바람이 아니고 지독한 가뭄이 있을 때에 부는 재난의 바람입니다. 특히 3, 4월경에 50여 일간 지속해서 불어서 큰 피해를 몰고 옵니다. 또 8절 말씀에 마음이 번민하여 라는 말은 이 꿈이 너무도 선명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꿀 만큼 아주 명백했기 때문에
그 해몽이 어려워서 고민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9절에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과오나 죄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관원장, 뜻굽는 관원장, 또 술 빚는 관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자기 회고에 서두를 말하죠. 14절로 36절 말씀해 보면 바로 앞에 불려 나온 요셉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에게 그 꿈이 온 땅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고 있죠. 14절에 수염을 깎다라는 말은 요셉은 긴 옥중 생활로 수염과 털이 많이 자라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요셉은 예를 갖추려고 수염을 깎은 것입니다. 23절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말랐다라는 히브리어의 사다프는 식물이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장차 애굽에 닥쳐올 기근을 상징하고 있죠. 32절에 꿈을 두 번 겹쳐 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꿈이 계시한 바의 내용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37절로 45절 전체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 흉년과 풍년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개의 종이며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큰 나라의 통치자 앞에서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지닌 자로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40절에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나의 왕자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죠. 특출한 지혜의 소유자로 인식된 요셉에 대한 바로의 파격적 인사는 반발이나 불만의 목소리를 일체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42절에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반지는 신분을 나타내는 고대의 도장 같은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바로의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45절에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생명의 구원자 혹은 땅의 양식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스낫이란 말은 낫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6절로 57절 마지막 절에는 총리가 된 요셉이 현명한 방법으로 7년의 대흉년으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짓고 또 52절에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이름 짓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흉년을 대비할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인장반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최종 결재권을 나타내는 반지입니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입힌 세마포와 검사슬은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를 버금수레에 태운 것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의를 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명실공히 애굽 땅에서 바로 다음가는 막대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영광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대표하는 것이며 특히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얻게 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버려졌던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감옥에 처해졌다가 총리로 부상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기 비하, 고난, 그리고 부활과 성천이라는 과정들의 한 예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대기근으로부터 많은 백성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섭리를 가져왔고, 아울러 가나안의 기근으로 파탄에 빠질 야곱, 즉 장차 이스라엘이 될 자들을 구하시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동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은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 복직된 지 2년 만에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41장은 드디어 오랜 시련과 역경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하여 계획하셨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 지나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매우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7마리의 소는 매우 살이 찌고 건장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난 7마리의 마른 소가 이것들을 잡아 삼킴으로써 바로의 마음을 번민케 했습니다. 바로는 살찐 7소와 마른 7소의 꿈을 꾼 후 바로 연이어 충실한 7이삭과 마른 7이삭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일한 꿈을 연속적으로 꾸게 하신 것은 바로로 하여금 그 꿈을 범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꾸게 하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꿈의 내용은 바로의 마음을 크게 번민케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해봐라 라고 명령하죠. 당시 애굽의 박사들은 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고 예술과 과학적인 일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신탁에 관한 일과 꿈 해석의 일까지 해낼 정도로 탁월하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 술사들은 주로 제사 일을 돌보고 상형 문자를 사용하며 해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의 꿈 내용을 들은 술객과 박사들은 해몽을 요구하는 바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요셉의 말이죠.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의 꿈에 대해 애굽의 박사들과 술사들의 당황스러움과 침묵은 요셉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때 꿈으로 인해 크게 번민하는 모습을 지켜본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관원장은 일찍이 옥에서 들은 요셉의 부탁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 관원장에게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구절이 나오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게 2년 전의 기억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구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을 불러 자기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 왕에게 왕좌 빼고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는 비슷한 일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죠. 이것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왕좌 빼고 모든 것을 다 위탁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왕좌 빼고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죠. 특히 또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자기 아내를 빼고는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았죠. 권세라는 것은 반드시 조심할 부분이 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권세를 가진 자는 특별히 더 두려워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을 항상 두려워했고 또 조심했겠죠. 바로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수염을 깎고 새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몸을 단장하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꿈 해석의 능력을 칭찬하는 바로의 말에 요셉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은 한낱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한 자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죠.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직접 꾸었던 꿈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술객 중에 이를 푸는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요셉에게 꿈 좀 해석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꾸고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석을 간청하자 이에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왕에게 보이시는 뜻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두 번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큰 풍년이 있고 난 후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곱 암소는 일곱 해 흉년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41장 54절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어느 정도의 풍년을 얘기합니까? 곡식을 저장할 정도의 풍년을 말합니다. 41장 4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아멘.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을 격찬합니다. 해석을 능히 하시는 신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4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이게 다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죠. 요셉은 명실공히 애굽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직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권세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이로써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 성취되었고 그의 모든 고난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때 전국을 순찰하면서 많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고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요셉은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요셉에게서 참된 위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예견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분수령과도 같은 세 번째의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으로 인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곧 풀려나리란 희망이 사라지고 술 관원장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년이란 시간은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으며 가장 적합한 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온당한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거나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때를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도 포함된다는 것임을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번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마침내 구원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장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대흉년을 예언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꿈이 또 그 섭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 세상에 살게 됨을 우리가 오늘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을 푸는 분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적 고백이 있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습관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